공을 떨어지고 있습니다. 킬실. 자, 그리고 윌리엄스가 던집니다. 자, 이제 초단의 시간입니다. 인사이드 연결 바로 체기 윌리엄스. 정규리그 6연패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산 우리은행 위비. 아산 우리은행의 팬들이 기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끌고 들어가면서 최은실 해결합니다. 돌파 득점 78대 48. 30점 차예요. 정규리그 6연패 거의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시간만 흘러가면 정규리그 6연패가 확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에 이선영 선수를 살려주기 네. 위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0초, 9초,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5초. 자, 샤클락은 꺼져 있고 1초.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아산 우리은행 위비 정규리그 6연패 확정입니다. 네, 마지막 경기 또 홈에서 많은 점 차로 승리를 하면서 또 홈 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25경기 만에 최단 경기 만에 정규리그 우승 확정 우리은행 10경기를 계속 챔피언 결정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흘려보냈는데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 준비할 시간이 지난 시즌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게 됐는데요. 네. 유소호 감독 대단합니다. 정규리그 6연패 성공을 한 우리은행 위비. 굉장히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3월 17일 토요일 챔프전 지금 1차전으로 가게 됐는데요. 지금 뭐 전 신현은행 코치 시절에 지도를 했었던 박주현, 김담배, 김현우 선수가 와서 축하를 해주고 있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네,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이 된 가운데 선수들이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멋진 페어플레이 정신이 보이고 있어요. 6연패가 확정이 되는 순간 35경기 만에 확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확정을 지은 거예요. 그럼요. 정말 네. 이 시간까지 선수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네. 정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이 마지막에 웃음이 또 선수들의 힘듦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규리그 우승을 마지막 홈 경기